네, 여러분, 윤슬이란 단어를 아시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슬 네, 너무 윤슬. 예쁘더라고요. 어감이 이것도 아, 지금 최피디님이 참 많은 걸 아세요. 저런 거 되게 잘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레이크우드를 하니까 윤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하면서 저한테 말씀해 맞아요. 주시더라고요. 햇빛이나 달빛에 비춰서 반짝이는 잔물결을 윤슬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보면 이제 물 구경할 때 날씨 좋은 그렇죠. 날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그거. 맞아요. 또 특히 혹은 노을 질때 막. 네, 맞아요. 또 지하철 타고 그렇게 다리 건너갈 때 보면은 또 그렇지, 그렇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달려라 하니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윤슬이라고 한다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름으로도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윤슬. 검색을 해보니까 가수, 배우 막 이렇게 윤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본명인지 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명음 씨가 만약에 애기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면 황윤슬이잖아. 황윤슬. 아, 받침이 다 아, 많아서 제 그러니까 이름이 받침이 많아서 황명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히읗이 이렇게 발음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힘들고 황명흠 이렇게 맞아. 되니까 어려워. 황윤슬 이건 이제 한국 사람한테는 예쁜 이름인데 외국 외국인들이 남자 들으면 발음하기 어렵죠. 진짜 어려운 네. 이름이니까 황윤슬. 그렇습니다. 건우 이런 이름이 편하죠. 건우. 건우. 딱 맞아. 표기하기도 좋고 발음하기도 좋은 이름. 네. 건우. 뭔가 도전적이잖아요. 건우. 건우. 윤슬. 인슬. 그렇습니다. 레이크우드 하면 떠오르는 단어 윤슬에 대해 알아봤고요. 네, 오늘은 레이크우드의 정말 윤슬의 대표 주자. 네. 네, M32CP입니다. 이게 사실 성화정 시그니처하고 거의 동일한 스펙인데 이상하게 느낌이 달라요. 근데 보니까 좀 다르긴 해요. 스펙 차이가 있어요. 조금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광 자체가 얘다 무광이고 얘는 다 유광이에요. 네, 게다가 이 바인딩을 보시면 이건 메이플이죠? 네.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화려하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뭐 이거야 뭐 목재 무늬야 이건 뒤에. 뭐 모델별로 다르겠지만 뒤쪽도 다르고요. 으흠. 그리고 이쪽에 여기 요것도 다르네요. 없어요. 네, 이건 없고요. 이쪽에도 없나요? 없어요. 네, 없네요. 그리고 그리고 보면은 네, 여기 그 헤드머신이 네. 달라요. 헤드머신 뭐 금은장에다가 버튼 자체가 로즈우드 에보니로 다르고요. 로즈우드 네, 에보니. 에보니.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 바인딩도 여기 여기에는 바인딩. 바인딩이 있고 이쪽에는 바인딩이 없고 여기는 이제 인레이가 눈 인레이인데 여기는 이제 성화정 시그니처가 들어가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도 금장, 은장 차이가 있습니다. 요 앞쪽에 헤드머신. 네, 그런 이제 약간의 스펙 차이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로젯 뭐 이런데 디자인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같은 시티카 유로피언 스프루스인데 스프루스의 색감 차이도 꽤 많이 납니다. 이쪽이 굉장히 약간 우리가 보통 알파인 스프루스나 막 이런 아, 거에서 그렇죠. 볼수 있는 뽀얗죠. 되게 뽀얀 스프루스가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해요. 스펙과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 377, 378뭐 가격은 거의 똑같고 스펙도 동일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취향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사운드 차이도 좀 있습니다. 이따가 스트로크 때 들려드릴게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78만 원. Made in Germany. 전장 102.5cm, 무게 2.11kg, 두께 114, 구프레티뚤레 79. 이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쉐입 그랜드 콘서트고요. 상판 AA 그레이드, 유러피안 스프루스 탑. 상판은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하이글로스 폴리시드 바디랑 사틴 글로스 4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D라운드 4개, 헤드머신 쉘러의 M6 크롬 에보니 버튼, 본넛이고요. 44mm 너트 너비. 핑거스타일 입문용으로 아주 좋죠. 45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딱이에요. 44. 지판 에보니. 곡률은 역시나 나와 있지 않고요. 스케일 길이는 650mm, 프렛 20프렛입니다. 에랄백스 앤썸 픽업의 에보니 브릿지. 요거 바로 사운드 이 스트로크에서 비교해 볼게요. 네,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밝아, 훨씬. 그쵸? 이렇게 부드럽고 사운드가. 요게 광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얘는 그 뭐냐 나무 소리 그대로를 약간 온몸에서 좀 뿜어내는 좀 느낌이라면 따뜻한 내추럴한 느낌. 맞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이렇게 딱 조금 모아서 탱글한 느낌이 맞아 있어요. 탱글탱글 탁 네.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더 탱글탱글 맞아요. 반발력도 더 좋고요. 저는 확실히 취향은 이쪽입니다.
제 취향은. 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아까 그 사운드의 이미지를 별밤의 호수나무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얘는 아까 그야말로 최 PD님이 얘기하신 윤슬이 이쪽이에요. 아 맞아요. 햇빛의 느낌. 이건 맞아. 별밤의 별가로 느낌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얘는 이제 그 오후에 되게 나른한 어떤 어허, 오후에 어허. 햇살이 쫙 들어와갖고 반짝반짝거리는 그 호수가에 푸르르고 싱그러운 느낌. 낮과 밤이네. 네, 완전히 낮밤. 네. 같은 모델의 이제 낮 버전, 밤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윤슬이 어울리는 느낌, 은하수가 어울리는 어, 느낌. 맞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핑거 사운드 계속 들어볼게요. 아 좋아요. 알알이 좀 더 밝고 선명하죠. 햇살의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사운드 좋아요. 이것도 잠깐 쳐볼까요? 그렇죠. 이어서 좀 밝죠. 맞아요. 좀 밝은 편이에요. 이거는 하이를 안 올려도 되는 느낌이죠? 네, 안 올려도 돼요. 네. 앰프가 좀 차이가 나네요. 네. 앰프의 밸런스가 더 좋습니다. 어, 좋아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성향으로 따졌을 때는 나도 이쪽이 조금 네. 저희는 왜냐하면 약간 좀 더 어차피 위쪽이 샤방할 거면은 촥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짝이는 느낌, 좀 더 스파클링한 느낌 때문에 맞아요. 이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그냥 뭐 이게 위쪽이 이렇게 되게 촥 이런 느낌이 있는데 좀 부드럽고 조용한 느낌이거든요. 조용한 맞아요. 부드러운 느낌 이런 느낌. 얘는 촤악 이런 느낌. 둘 다 촤한데 이거랑 촤악 이거랑 달라 느낌이 있죠. 야 이쪽이 좀 더 유난 떠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는 좀 조용,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한 씨의 그런 되게 델리케이트한 어떤 연주 스타일과 이런 걸 봤을 때 이쪽이 되게 뭐랄까 그거를 아주 섬세한 감성으로 잘 맞아요. 담아주는 느낌이라면 이건 좀 더 되게 끼를 뽐내는 느낌으로 그렇죠, 발산해 그렇죠. 주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M32CP와 지난 시간에 성화정 시그니처의 차이점이 뭔지 분명한 차이가 있네요. 거의 같은 스펙인데 정말 낮과 밤 네. 이런 느낌의 레이크우드의 대표작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광수. 광수! 네, 네 호숫가의 윤슬 같은 그렇죠. 광수를 들을 수 있겠네요. 광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점수 주기 전에 저희가 2020년에 6월에 했을 때 9.5, 9.5라는 진짜 높은 점수가 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이제 스쿼드에서 좀 기대되는 포인트예요. 이게 명호 씨 같은 경우에는 for my hand. 왜냐하면 핑거 스타일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는 44mm가 오히려 입문하기 좋다라는 뜻으로 4452. 제정신이 아니 한 줄평을 드렸어. 아 부끄러워. 여러분 죄송합니다. 4452. 그렇습니다. 44mm가 오히려 입문하기 좋다. 맙소사.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M30CP 스쿼드 한 줄평 하면 갈아 볼까요? 좋아요. 바꿔볼게요 한 줄평. 좋아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윤술이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노을 지는 호수의 풍경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노을 지는 호수의 풍경. 네 그럼 저는 윤술. 계속 이렇게 받아가겠습니다. 근데 뭐 4452보다 낫네요. 맞아요. 네. 윤슬 그 자체예요. 네, 4452보다 낫습니다. 네, 스쿼드 드리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해서 총점 77 올랐어요. 네. 네, 저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79. 와우. 평균 점수 78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명음 씨 3 오르고 저 3 오르고 평균도 3 올랐어요. 네. 이거 상당히 많이 높은 많이. 네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번에 했을 때도 9.5 9.5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는 막 8.5 이렇게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만큼 이거 두 개가 스펙이 거의 같은데 그 낮과 밤의 그 이미지 차이가 가져오는 어떤 그 결과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그치. 같아요. 그렇지. 은금이잖아.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의 그치. 느낌이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명음 씨나 저나 사운드도 1점씩 올랐고 맞아요. 가성비도 1점씩 올랐고 디자인도 1점씩 오르니까 맞아요.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총점이 6점이 네. 6점씩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스펙이 같은 가격인데도 이만큼이나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상당히 좀 놀랍네요. 저희가 보면 지난번에도 저는 거의 같았던 30만 원 차이밖에 안 났던 J40과 서던 점보에서 4점이나 차이가 났잖아요. 맞아요. 그 기타가 늘 뭐 가격대가 비슷하거나 스펙이 비슷하다고 점수가 늘 비슷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팍 튀어 올라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게 또 스쿼드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레이크우드의 거의 뭐 최대 출력 오늘 M32CP78 찍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델 바로 모아서 스쿼드 리바이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